안녕하세요. 호주알비입니다. 오늘은 일반 LED 등을 센서 등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. 현관에 LED 등이 하나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인터넷에서 센서 등을 하나 구입했는데 20불 정도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. 요 부분이 센서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이 불을 밝혀주는 부분입니다. 뭐그 외에 특별한 옵션은 없었고요.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구조였습니다. 이게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램프인데요. 완성품으로 교체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이렇게 구멍 안에 보면 이렇게 소켓이 있습니다. 여기에다 새로운 센서 등의 소켓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달아봤는데요.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도 잘하는 거로 봐서 정상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. 설치는 간단합니다. 이렇게 클립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안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철컥하고 클립이 잠겨지는 상태입니다. 자, 불을 켜볼까요? 불이 잘 들어오죠? 꺼졌다, 켜졌다. 사람이 가면, 이렇게 센서가 반응을 합니다. 자, 가봅시다.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LED 등을 센서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밤에 어두울 때 들어와서 스위치를 찾기 힘든 현관이나 창고 같은 곳에 이 센서 등을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